안녕하세요, 렉소 김캐리입니다. 오늘은 트래버스 차량 순정 견인장치에다가 여기 있는 유럽식 자전거 캐리어 이지폴드 XT 934를 설치를 해 볼 건데요. 여기 있는 차량 트래버스 같은 경우에 미국 차량이잖아요. 그래서 이 커버를 분리를 해 놓은 상태예요. 이 커버가 원래 달려 있었고 순정으로 견인장치 시공한 게 아니고 기본으로 차 생산될 때부터 이렇게 히치가 달려 나오죠. 미국식으로 히치 2인치 규격으로 해서 나오고요. 순수한 완전히 미국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여기 전기장치 같은 경우에는 여기 옆에 바로 달려 있는데, 자 이렇게 안쪽에 열어서 보면은 미국식으로 미국식 7핀이 적용된 것을 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 핀이 이렇게 생겨 있고, 자 요거 미국식 전기장치, 미국식 견인장치, 자 그리고 여기 자전거 캐리어 유럽식 이지폴드를 한번 보시면요. 자, 먼저 이 전기장치 얘는 13핀이에요. 그래서 이 모양이 서로 규격이 완전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뭐 우리나라의 옛날에 110V, 220V 모양이 달랐는데 약간 그런 형태라고도 보실 수는 있는데 유럽식 이렇게 되어 있고, 우리 쉽게 얘기해서 이 차 깜빡이 이렇게 보시잖아요. 그러면 우리 깜빡이 키면은 깜빡이 불 따로 들어오고, 브레이크 밟으면서 깜빡이를 키더라도 아예 따로따로 불이 들어오는 것을 우리가 다 알고 있죠. 이게 이제 유럽식 기본적으로 우리나라에도 이렇게 적용이 돼 있고, 미국식 같은 경우에는 차 등화장치가 완전히 달라요. 그래서 이런 주황색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이 브레이크 등이 브레이크 기능도 하고, 깜빡이를 하면 이 브레이크가 깜빡깜빡하면서 그런 방향 지시 역할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구조가 완전히 달라요. 그래서 이런 미국 차에 이런 유럽식 자전거 캐리어를 사용하시게 되면은 전기장치부터, 여기 저희가 지금 취급하고 있는 제품이 있어요. 여기 한 16만 8천 원짜리인데 기본적으로 미국식 차량에다 꼽는 7핀, 미국식 7핀이 되어 있고, 자 뒤에는 유럽식 13핀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쉽게 얘기해서 이 가운데에는 이 전기 미국식을 유럽식으로 변환해주는 그런 장치가 들어가 있다. 그런 전기 장치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요거를 먼저 꼽아 놓아야 되는데, 차량에 여기 보시면은 열어서 방향 여기 홈이 위로 가게 해가지고 바로 장착하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요 끝까지 들어가면은 자 이렇게 해서 뚜껑이 딱 잡아주죠. 이게 이탈되지 않도록 딱 잡아주게끔 연결이 되고, 여기다가 전기 장치 13핀을 바로 사용하실 수 있고, 그리고 이제 요거, 자 여기에 네모난 히치에다가 요 볼 리시버라고 하는데 요거를 꼽아주는 거예요. 유럽식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토우바가, 꼽으면 토우바가 볼로 이렇게 바로 올라오잖아요. 수완넥, 약간 백조 목 같이 생겨가지고 수완넥이라고 하는데 수완넥이 이렇게 올라와서 바로 고정하면 되는데, 미국식 같은 경우에는 이런 볼 리시버를 사용해서, 그리고 이지폴드에 잘 맞는 이 볼을 적용을 해서 아주 단단한 제품으로 완성이 되어 있는 볼 리시버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이 히치핀을 여기다 꼽아줘야 돼요. 그래서 일단은 자, 히치핀을 자, 꼽아주고요. 히치핀은 이 볼 리시버가 이탈되지 않도록 만들어주는 그런 기능을 하는 제품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 핀은 뭐 잠금장치가 들어갈 수도 있고 그냥 일반 클립 같은 걸로 이용해서 이렇게 옆으로 빠지지 않도록 해주는 그런 장치로 딱 고정이 돼요. 이제 그런 역할인데, 자 이제 이지폴드를 사용하시게 되면 흔들흔들하죠. 그래서 이 견인장치가 프레임에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주행 중에 자전거 캐리어가 움직이면서 이런 소리가 진동을 타고 차 운전석까지 다 전달이 되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거슬릴 수밖에 없는데, 그거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이 히치핀, 일반적인 히치핀을 사용하지는 않고 흔들림을 방지해주는 그런 히치핀이 있어요. 그래서 잠금장치까지 되는 건데 그게 약 한 6만 원 정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 제품을 사용하셔야 되는데 오늘 그 재고가 없어서 그걸 지금 바로 보여드리긴 어렵고, 일단 핀만 간단하게 고정을 한 상태니까 그런 점을 참고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흔들림 방지를 하면은 얘가 이런 소리가 나지 않게끔 고정을 해 주기 때문에 좀 더 쾌적하게 사용하실 수 있고, 자 이렇게 전기장치 변환하는 거, 그리고 볼리시버 50mm
유럽식이죠. 유럽식 볼에다가 이지폴드는 여기 목이 좀 길어야 돼요. 그래서 이런 볼 제대로 된 거를 적용을 해놨고 그래서 이제 이지폴드를 딱 고정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된 거죠. 그래서 미국식 차량들은 이런 기능이 있는 이런 제품들을 반드시 하셔야 이제 여기 있는 툴레 이지폴드 XT 여기 있는 자전거 캐리어를 사용하실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요거 우리 미국식 자전거 캐리어는 여기 네모난 게 이렇게 딱 튀어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요런 볼 리시버 없이 그냥 네모난 걸 여기다 뒤에서 바로 꼽아 가지고 사용하시면 되는데 이런 이지폴드는 이 하단에 보면은 여기 이제 볼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볼이 딱 들어간 상태에서 이 레버를 이용해서 내려주면은 볼을 꽉 물어주죠. 볼을 완전히 움켜주고 봉 목까지 얘가 같이 딱 고정을 해주기 때문에 뭐 각도가 틀어지거나 이게 자전거 캐리어가 돌아가거나 그러진 않거든요. 근데 한 가지 또 팁을 드리자면은 만약에 이 이지폴드를 볼을 여기에 딱 고정을 했어요. 그래서 자전거를 딱 펼쳐서 캐리어를 펼쳐서 사용을 했는데 도착지에 도착해 보니까 캐리어가 이렇게 있던 캐리어가 이렇게 되거나 아니면 이렇게 돌아갈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역시 이게 동그래서 볼이기 때문에 여기서 미끄러져서 이게 돌아갔나 보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거든요. 근데 그럴 확률은 거의 없어요. 자, 그럴 때는 뭘 의심해 봐야 되느냐. 지금 이 볼은 실질적으로 나사가 밑으로 내려와서 이 리시버 여기를 가운데 구멍이 있거든요. 그래서 나사가 통과를 한 다음에 밑에 있는 너트로 꽉 고정을 한 거예요. 굉장히 타이트하게 지금 고정이 되어 있는 상태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볼 리시버랑 볼이랑 살짝 이렇게 돌아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돌아가는 거예요. 얘랑 얘랑 따로 노는 거지 여기서 자전거 캐리어가 돌아가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은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느냐. 가까운데 뭐 공업사나 뭐 카센터 같은데 해줄 수 있는 데가 있으면은 거기 가셔서 이 볼 리시버랑 이 볼이랑 여기 붙는 부분 있죠. 여기에 용접 그냥 몇 방울만 이렇게 딱 이렇게 용접을 해주시면은 전체 다 하실 필요는 없어요. 그냥 몇 방울만 한 세 방울 정도만 용접을 해주시면은 이제 돌아가지 않는다. 그렇게 참고해 주시면 되고. 근데 이렇게 사용했는데 내 건 돌아가지 않는다. 그럼 그냥 사용하시는 게 더 좋겠죠. 그렇게 참고해 주시고. 자, 이지폴드를 한번 바로 고정을 해볼게요. 자, 먼저 이지폴드를 한번 간단하게 설명드리면은 지금 여기 있는 거는 934 세대짜리 자전거 캐리어예요. 그래서 세대를 거치하실 수 있어요. 한번 펼쳐서 보면은 평상시에는 이렇게 접어서 보관하기도 편하고 그리고 여기 있는 레버 여기 버튼을 누르면은 끝까지 빼면 이렇게 빠지거든요. 그래서 끝까지 빼지 말고 적당하게 빼고 옆에 걸어 주신 다음에 뒤에 들어 가지고 뒤에 바퀴가 달려 있어요. 앞에는 없고 뒤에만 바퀴가 달려 있고 그렇기 때문에 앞에를 들어서 이렇게 이동하실 수가 있거든요. 자, 이렇게 활용하실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자, 이거 펼쳐서 한번 보시면은 기본적으로 여기 하나, 둘, 세 대 거치하실 수가 있고요. 이 이지폴드가 두 대짜리와 세 대짜리가 있는데 두 대짜리는 요 한 칸이 없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하나, 두 개인데 손님께서 여기다 전기 자전거를 이제 거치하실 건데 뭐 나 혼자만 사용한다 그러면 두 대짜리 선택하셔도 되거든요. 근데 손님께서도 이제 친구분들이랑 같이 타시려면은 여기 자전거를 기본 두 대 정도는 실을 수도 있잖아요. 자, 그랬을 때 반드시 세 대짜리를 구매하셔야 두 대를 적재하실 수가 있어요. 왜냐? 여기 있는 타워 있죠? 여기 있는 타워가 높이가 차이가 있어요. 두 대짜리는 이게 굉장히 낮아요. 세 대짜리는 지금 여기 높죠? 여기 무슨 얘기냐면은 이 맨 안쪽에 자전거를 거치했을 때 요 가장 짧은 걸로 자전거를 고정하잖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얘가 이 높이가 낮으니까 이렇게 가장 높게 올렸을 때 이 정도에서 자전거를 고정할 수 있는 부분인데 이게 낮으면은 얘 집게 높이도 낮을 수밖에 없죠. 근데 프레임은 여기 있어. 집게는 요 밑에 있어. 못 물죠. 그렇기 때문에 3대짜리를 구매하셔야 가운데 여기 안쪽에도 하나 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아니면 세 번째 요거 중간 거나 아니면 제일 긴 걸 이용해서 실을 수 있어요. 전기 자전거는 다운 튜브가 배터리가 들어가기 때문에 이 집게로 고정을 할 수가 없고요. 뒤에 서스펜션이 달려 있는 부분은 굉장히 복잡한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물 수 있는 부분이 굉장히 한정적이에요. 그래서 가장 탑 튜브 끝에
시트 튜브라고 하는 안장 쭉 달려 있는 그 파이프와 탑 튜브와 만나는 부분에 약간 그런 부분에 이런 집게로 고정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전기 자전거 나는 두 대를 거쳐야 된다 하면 반드시 이 세 대짜리를 선택하셔야 되고, 자 그리고 이제 무게 여기다가 두 대 세 대짜리 동일해요. 최대 적재하실 수 있는 자전거의 무게는 두 개 합쳐 가지고 최대 60kg까지. 그러니까 자전거 세 대를 거치하시든 한 대를 거치하시든 최대 60kg까지 다 합쳤을 때 60kg를 넘어서면 안 돼요. 그리고 그러면 한 대당 그럼 내 자전거가 50kg인데 여기 적재할 수 있지 않느냐?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한 대당 실을 때는 최대 무게가 30kg예요.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인 정상적인 이 MTB 같은 경우에는 30kg를 넘지 않거든요. 보통 한 20에서 25kg. 그리고 뭐 요즘에 SL 모델 같은 경우에는 좀 더 가볍거든요. 그런 거. 만약에 20kg가 안 된다. 그러면 전기 자전거라고 해도 세 대를 적재하실 수도 있는 거죠. 여기 물릴 수만 있으면은. 그렇게 참고해 주시면 되고, 요즘에 자토바이라고 있는데 오토바이도 아니고 자전거도 아닌 약간 그런 자전거가 있어요. 그 자토바이 같은 거는 30kg 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런 거 절대 적재하시면 안 된다. 만약에 배터리를 뺐는데 무게가 30kg 이하다. 그럼 상관없겠죠. 그런 거 반드시 참고를 해 주시고. 자, 여기 있는 이지폴드는 저희가 거치해서 뭐 설명드리는 거는 굉장히 많이 해 봤잖아요. 그래서 전반적인 이 미국식 견인 장치가 달려 있는 차량에 이지폴드를 사용하는 방법과 그리고 전기 자전거 쓰시는데 두 대짜리, 세 대짜리를 왜 세 대짜리를 구매하셔야 되는지 그 점도 한번 참고해 봤고요. 끝으로 요거 자전거 한 물어서 펼쳐 보는 것까지 한번 해볼게요. 자, 이렇게 자전거 캐리어를 자 이렇게 올려놓은 상태인데 자전거 캐리어가 뒤로 이렇게 기울어져 있죠. 자, 이러면 안 되거든요. 여기서 한 요 정도 뒤에가 수평에서 살짝 올라가는 정도에서 여기 있는 레버를 이용해서 내려서 고정할 수 있어요. 근데 여기 흔들림 방지가 없기 때문에 지금 보시면 이렇게 흔들흔들 하기는 하잖아요. 이런 것도 이제 다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 흔들림 방지를 쓰면은 그거는 이제 참고해 주시고 흔들리더라도 그런 점 이해를 해 주시고요. 자, 이렇게 돼 있고 이렇게 접혀져 있는 상태에서 전기장치 꼽는 게 편하겠죠. 펼쳐져 있으면 내가 여기 좁은 데서 작업을 해야 되니까 이 접은 상태에서 자 여기 보시면은 자 여기 뒤에서 보시면은 여기 유럽식 13핀이 있고 여기 이게 13개가 아닌데 13핀이 아니지 않냐, 나는 13핀으로 알고 있는데 왜 이거 8개밖에 없냐, 이거 13핀 아니지 않냐, 그게 아니고 여기 13핀 규격이 맞는데 이 자전거 캐리어가 사용하는 거는 몇 개 안 되잖아요. 뭐 등화장치류 신호만 주면 되니까 이게 8개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생긴 게 13핀 규격이다. 그렇게만 이해해 주시면 되고 여기랑 13핀, 여기는 다 13핀이 있죠. 그래서 요거를 다 꼽아서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연결을 해 주시고 전기는 이렇게 해서 해결이 된 거죠. 그 다음에 자 요거 펼쳐 볼게요. 이렇게 그냥 이렇게 당겨서 펼쳐 주시면 돼요. 이렇게.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자전거 캐리어를 거치를 했고요. 이제 트렁크를 나는 열어야겠다 하면은 여기 회색으로 되어 있는 발판이 있어요. 여기를 발로 살짝 밟아 주시면은 요게 이렇게 기울어지죠. 이렇게 기울이지고 여기 이제 트렁크를 열면 되는데 지금 보시면은 여기에 걸려서 이 자전거 캐리어가 사실 요 트래버스 견인장치가 높게 지금 되어 있어요. 그래서 범퍼 안쪽에 위치를 하고 있고 보통 우리 히치 같은 경우에는 이 하단부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요거 꼭 트렁크가 여기 간섭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꼭 반드시 확인하신 다음에 사용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해서 이제 일반적인 거는 트렁크를 열 수 있도록 이런 틸트 기능이 들어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걸 다시 내릴 때 여기 있는 전선 같은 거가 씹힐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 전선이 망가지지 않도록 잘 이렇게 피해 주시고 자, 이렇게 이 상태에서 여기를 한번 눌러서 철컥 이렇게 철컥 소리 나는 것까지 반드시 확인하시고 얘를 이렇게 당겨서 이게 뒤로 넘어가지 않는지 그것까지 확인하신 다음에 주행을 하시면 되고요. 뭐 여기 자전거 캐리어 짧은 거, 중간 거, 큰 거 해서 짧은 거, 중간 거, 큰 거 해서 이제 길이별로 사용하실 수 있고
여기 스트랩은 바퀴 앞뒤 바퀴를 잡아주는 건데 바퀴에 딱 물어주시고 어느 정도 밑에서 당겨 주신 다음에 그 다음에 요거 회색 버튼 있죠? 레버를 이용해서 더 강하게 고정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게 버튼을 누르면은 자 이렇게 넣고 이게 뺄 때는 안 빠지죠 당연히 이 회색 버튼을 누르고 빼시면 돼요. 그렇게 해서 해주시고 보관할 때는 이렇게 접어 놓고요. 자 이렇게 해서 이지폴드를 트래버스에다가 3대짜리 자 한번 고정을 하는 것을 한번 봤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기 잠금장치 열쇠가 두 개가 들어가 있는데 여기 레버를 열면은 이 캐리어를 쉽게 도난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여기 레버 잠금장치도 활용하실 수 있고 그리고 여기 자전거 캐리어마다 잠금장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잠금장치를 이용해서 잠궈 주시면은 이게 헛도니까 자전거를 풀러갈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도난 방지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이렇게 기본적으로 열쇠 두 개를 이용해서 자전거와 캐리어 도난 방지를 할 수 있는 거 참고를 하시면 좋고요. 자 오늘 이 트래버스 차량에 이 이지폴드 이 미국식 차량에 유럽식 자전거 캐리어를 사용하기 위해서 필요한 그런 장비들을 한번 쭉 살펴봤고요. 그리고 이지폴드도 간단하게 연결까지 해서 한번 보여드렸고 또 궁금한 점 있으시거나 아니면 자전거 거치가 필요하시는 게 그런 모습을 궁금하시다 그럼 저희 채널에 이지폴드라고 검색하시면 엄청나게 저희가 영상 찍어놓은 게 많아요. 그래서 그런 점들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뭐 궁금한 거 있으시면 전화 주시고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